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이제 멤버들이 뽑은 최애 멤버였는데요. 리더 재현 씨와 막내 운학 씨를 최애 멤버로 뽑아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 예. 예. 아, 막막내를 좋아하시는구나. 자, 리우 씨께서 요즘 나의 최애 멤버 해서 명재현, 영혼의 챌린지 듀오라고 또 적어주셨고요. 운학 씨는요, 요즘 나의 최애 멤버 재현이 형. 좋아, 이유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뭐야? 우선 두 말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자, 일단은요, 이유부터 네.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재현 씨를 최애 멤버로 뽑은 리우 씨와 운학 씨. 자, 이유부터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오, 오 마이 갓. 그래도, 찐사랑. 그래도. 아, 재현이 형 워낙 그냥 저한테 친구같이 대해주고 진짜 저희 그룹 자체가 형동생 이 개념이 솔직히 많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야라고 많이 부르세요? 아, 야 이런 게 아니라 야. 그냥 되게 야 일로 와봐 뭐 형들이 가끔 합니다. 가끔 한다고요? 아 근데 이거는 형들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는 형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동생의 의견입니다. 일방적이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그럼 리우 씨는 왜 재현 씨를 또 뽑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최근에 재현이랑 이제 챌린지를 엄청 많이 찍었었거든요. 둘이 듀오로. 이거요? 네, 원앤올리부터 해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 선배님분들 커버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영혼의 듀오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호 씨가 나의 요즘 최애로 운학이, 운학이한테 입덕했습니다 라고 또 하셨고 네. 이한 씨는요, 내가 자신 있는 운동이 김은학 홍보대사. 아, 운동을 진짜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진짜 딱 들켰죠. 되게 아, 에너지 되게 아끼시고 집에서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해요? PT 받고 있어요.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멤버 능가할 나의 능력치로 없다. 우리 막내 세계 최고라고. 오~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막내 러버가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운학이가 저희 멤버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잠시만요.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아, 아닙니다. 우리 이현 씨는? 네. 운학의 매력을 바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운학이 한번 봐주세요. 아 갑자기 이렇게 부담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아, 귀엽다. 운학아 숨 한번 쉬어줘. 숨. 날 숨. 귀엽죠? 아 진짜!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되게 맞죠? 되게 새로워. 나 귀엽죠? 이런 멤버 갖고 싶어. 너무 귀엽다. 근데 또 야. 이제 또 재현 씨랑 태산 씨의 최애 멤버가 남았는데 네. 재현 씨는 요즘 나의 최애 멤버로 이리우 춤 선생님이라고 또 적어주셨고 서로를 또 적어주셨어요. 네. 네. 태산 씨는 요즘 나의 최애 멤버로 모두 한 명을 정하기 어려워서요. 따뜻하네요. 역시 회장 출신. 네, 회장 출신. 모두를 다 아우르겠다. 네. 근데 먼저 일단 재현 씨와 리우 씨가 서로 적어주셨어요. 뭐야? 뭐야?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야, 어떻게 되세요, 이유가? 제가 리우 씨 춤을 보고 이제 와 나도 진짜 쟤처럼 춤을 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연습생하면서 계속했었는데 이제 전담 마크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 주로 어떤 춤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어떤 춤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뭐 느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웨이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뭐 둥둥둥둥둥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신기한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죠. 나 신들린 거 같은데? 무서워. 마지막으로 일단 태산 씨는 모두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자, 최애 멤버 뽑아야 됩니다. 태산 씨. 그러면 뽑아주셔야 저에게 돼요. 어필을 한번. 그러면 저에게 어필을 한번. 아, 이 친구.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가서 어깨라도 주물러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가서 어깨라도 주물러줄 수밖에 없죠. 야, 역시. 어깨라도. 잘한다. 야, 귀엽다, 막내. 바로야. 뭐 할 거야? 저도 물어도 해야 되는데. 계속 주물고 있어야겠다. 아니, 막내가 바로 나와. 아, 형님. 아, 옆구리 뭐야? 아, 형님. 재롱단지. 저는 정했습니다. 어, 정하셨어요? 네. 재현형으로 하겠습니다. 재현형으로 하겠습니다. 야! 아, 이유는? 운학이는 사실 평소에 이렇게 안 해줘요. 와, 잠깐만! 야, 딱 걸렸다! 그럼 뭐야?
근데 재현이 형은 평소에도 저를 많이 웃겨주는데 뭔가 좀 진실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한태산이 뽑은 최애 나다. 한태산이 뽑은 최애 나다. 와, 나 1등 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댄스 능력. 자, 리우 별명 춤 신춘왕. 특기 앤 관심사 춤. 어허? 개인기 프리스타일 춤. 오. 단점 음악이 나오면 몸을 가만히 두기 힘들어한다. 와, 단점 맞아. 단점이 저건 장점이 아닌가요? 뭐 어느 정도길래 그러시죠? 이건 어때요? 좋아요. 신발 그거 좋아요. 신발 가게에 들어간 거야. 네. 신발을 사러 들어갔어. 신발을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딱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이때 상황. 야.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기대돼, 기대돼. 아. 좋습니다. 신발 주세요. 손 260 사이즈 나왔습니다. 음악이 나와 갑자기. 손님. 손님. 갑자기 광고 같아. 성우 씨, 재현 씨, 운학 씨께서 주간 아이돌에서 하고 싶은 것으로 2배속 댄스를 적어 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신곡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때 다른 분들도 좀 괜찮아요? 이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컨펌 해주시죠. 컨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나와주세요. 자, 그럼 최초 도전입니다. 못가타 2배속 댄스 바로 음악 주세요. Let's go. 나 타임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원석인데? 원석?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석인데? 원석?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쉬운데? 쉽대. 다리 풀린 거 아니죠? 그쵸? 와, 좋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잘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2배속 댄스 검증 성공! 예. 어떤 성대모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내가 알아야 웃긴데 혹시 물개 우는 소리 아시나요? 어느 정도에 한번 하면 바로 딱 알아채시 그러면 알 수 있어. 모르셔도 또.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물 피우는 거. 이거 근데 아까 그 리우 씨 프리스타일 출 때 비슷한 거 나도 봤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디테일이 살짝. 이거 창문 닦는 거는 냈다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앞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차이가 있나? 뭐야? 한번 보여줘. 창문 닦기. 바로 물게. 아, 다르다. 밀당이 좀 다르네요. 다르네요. 귀엽다. 디테일이 있어. 엄청 귀엽네. 또 없어요? 저는 근데 사실 재현 씨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정재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거든요. 여기 두 발. 바로 넣어, 바로 넣어. 바로 신정을 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 친구들을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뭐야? 잘한다. 여기 뭐야? 이정재 선배님이 두 분이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잘해. 두 분 대화 가능하세요, 그렇게? 신곡 관련된 얘기를. 내가 듣기로 보이넥스라는 그룹이 아주 좋은 명반에 들고 나왔다는데. 점점 성우 씨가 되는데. 어떤 심정으로 준비했는지 아시냐 말입니다. 와! 진짜 비슷하다. 잘해. 이렇게 잘한다, 이거. 와, 재현 씨. 평소에 이거 연습을 많이 다 따라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원래 목소리 따라하는 걸 좀 잘해가지고. 운하기. 운하기 성대모사 제가 진짜 잘해요. 운하 씨 어떻게 성대모사?
야 운아가 너 진짜 귀엽다. 어 아닌다 진짜로. 어, 어 진짜 아닌다 아닌다. 아 형 왜 그러냐고요 자꾸. 아니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야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잘한다 잘한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우리 형들 이제 연기를 한번 봤으니까 운학 씨. 자 이제 운학 씨도 슬슬 상당히 부담되는데. 네, 매수대 연기. 쓰러진 연기. 봐야겠죠. 네. 제가 활을 쏴줄까요? 네. 어 아무 데서나 쏴주시면 돼요. 속옷 있는 데서 쏘시면 됩니다. 자 네. 전투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전투. 오. 전에는 빠고. 그렇지. 와. 아, 어,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전투지. 하다가 이제. 적군 발견이다. 어 언제 쏘실 거예요? 어 언제 쏘실 거예요? 어, 언제 쏘실 거예요? 언제 쏘실 거예요? 아, 다녀가는데 입으로 어, 제가 뭐 하네요? 다시 회장님 지금 모니터링 시간이 아니라 실천하시는 시간이세요. 모니터링 시간 아니에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적군이다! 아, 이것도 그냥, 없어? 그냥 어, 한 방에 그냥.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총도 한번 맞아볼래요? 아 총 한번 준비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총도 한번 맞아볼까요? 아니 뭐 이거 이렇게 받아줘. 난 뺄 줄 알았어. 이렇게 되고 총도 총의 종류가 약간 저격총인가요? 아니면 네. 중요하기 때문에 회장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총으로. 아 네 이거 진짜 즉석이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저격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빵 해주시나요? 네. 빵야야야 이거다 빵야야야 이거다 나왔다 나왔다 야, 나왔다 야 이거 너무 귀여워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거 너무 귀여웠어 아 진짜 귀여워 장점이 꽤 발랄함 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리유씨 나의 능력치 모든 멤버보다 귀엽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이게 다른 멤버분들 의견도 좀 중요하거든요. 다른 멤버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쓴 셀프로필이. 성호 형의 발랄함이라. 발랄한 거 너무 많지. 어 진짜요? 어떤 게 있나요? 발랄함. 일단 저희 비 이런 거. 일단 저희 비 이런 거. 바로 나와. 진짜 무대 위에서 완전 도도한 고양인데 일상생활에선 애교 만점. 아 반전 매력. 그런데 리우 씨가 귀여울 때는? 지금. 지금 이 순간. 어 역시 최애라서 다른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 여긴 약간 노력해야 되고 어. 여긴 약간 노력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기회 어, 노력이라뇨 여기는 막 아 도도하니까 도도하니까 막 해야 되는데 아.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 저 잠시만요 근데 우리 이한 씨 아 장갑 편하게 벗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한 씨 아직도 장갑 끼고 계셔서 젤리 그거 못 벗어놨어요 젤리에서 장갑을 집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 챙겨가요 기념품 막 드세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나랑 만나봐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되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엽다. 어. 노력형. 네. 노력형. 저희 회사 보고 계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누구시죠? 우리 태산 씨. 회장님. 아 회장님. 비행기가 용돈 두 배로 받는 법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직접 좀 바로 보여주세요. 뒷동찬 개인기. 말로 뭐지? 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오! 야 진짜 너 계좌 뭐야? 야 계좌 번호 좀 봐봐 사슴병이 돼? 사슴병이 돼? 와 내 전보다 힘이 더 세졌어 두 배가 아니야 열 배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아, 일단요 오. 바로 용돈 네 배로 주고 싶게 만든 오토케 송 준비되신 건가요? 저는 빼지 않습니다 오! 오. 준비를 했네 이 정도 태산이는 이런 거 하면 확실하지 음악 주세요 우와 음악 주세요 우와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아츠케 네가 너무 예뻐 아츠케 나랑 만나볼래 어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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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고. 아 잠깐만. 돈 좀 줘. 열정. 돈 좀 줘 돈. 열정이 느껴진다. 아 진짜 돈 줘야 될 것 같아. 와 용돈 다섯 배인데 이건. 와. 와 근데 진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가. 선배님들은 모르시면 실제 그 평소 태산의 성격이 되게 시크하거든요. 아 진짜. 아 원래 안 이러세요? 절대 아니에요. 아 원래 안 이래요? 네. 팬분들 보고 계셔. 제가 진짜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재현 씨, 이현 씨 그리고 아, 다들 아는 막내 은하 씨. 아, 자 일단은 주간아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탐을 해봐야. 그래, 아 주간아 진짜 내가 왔었구나. 아, 왔구나. 왔구나. 그죠. 자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세 분의 어떻게 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금 은하이가 저보고 눈빛으로 아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오케이! 저희 씨 나오세요. 해야죠. 아, 이현 씨까지. 오케이! 한번. 오케이! 음악 주세요. 아 좋아. 발성 좋고.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너만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빨리 나한테 좋다 해. 나한테 좋다 해. 아 좋아해. 좋아해. 인정. 라고 우리 팬분들이 말을 해주시네요. 들리네 들리네. 자 은학 씨 깔끔했습니다. 어, 깔끔했고요. 아 뭔가 제일 안 어울리시는 두 분이야 이제.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음악 주세요. 음악 누대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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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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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박자 다 맞춰야 하는데. 박자 다 맞춰야 하는데.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와 나 솔직히 못 볼 줄 알았어. 나도. 와. 저 손 떨려요. 음악 주시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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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일단 아니, 들은 것 같거든요. 음악보다 먼저 나온 것 같은데. 마. 나 솔직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자, 선생님.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의 특수. 스트레이 키즈의 나도 이거. 즉. 정답입니다. 자, 오, 진짜요? 정답입니다. 자, 오, 진짜요? 바로 생각인데. 마. 자, 아 이렇게 해서 야, 첫 번째 문제. 맞지는 성공. 아, 잘 맞다. 마. 마. 아, 인정 인정 인정. 이제 자, 두 번째 문제. 음악 주세요. 주세요. 여유 있어. 존나 풍선. 어허, 와. 와 힘이 와 어깨 괜찮아요? 어깨 괜찮아요? 진짜 거의 좀 결리긴 하네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야팀 성공. 아. 야 자 세 번째 음악 주시죠. 주세요. 야 근데 이게 긴장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르면 안 된다고요? 모르면 안 돼요. 야, 정국 선배님의 세븐. 정국 세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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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다 잘하네. 야, 야팀 성공! 자, 마지막 문제. 아, 이거 꼭 보고 싶은데. 역시 우리 게임은 골든 게임이에요. 골든 볼이에요. 지수킹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2점짜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마! 야! 마! 마! 야! 마! 이거 뭔지 했어요? 문화. 아, 마. 내가 마 했어, 마 했어. 마. 아니, 여기 르세라핌 선배님들의 이브 풀시계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마팀! 마팀! 성공! 성공! 아, 정답! 자, 우리, 자, 마팀! 춤 가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반전이 나왔습니다. 왜 반전이 나왔네. 이렇게 K-POP 1초 퀴즈 최종 수능팀은요. 마팀입니다. 화물의 세리머니.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뭐야.